6월 16일 목요일 아침 전도서 10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아멘. 네. 우리 9장 후반절 말씀부터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교훈을 우리 전도서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10장 말씀은 우매자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9장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지혜,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 지식이 아니죠. 머리가 좋은 거, 많이 아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게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또 우리가 좀 더 축약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뢰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삶을 말하는데 우리 마지막 9장의 18절 말씀을 한번 읽고 연결해 볼게요. 자, 18절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아무리 이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화면에 많이 보여주고 또 이제 그들의 어떤 전쟁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지금도 보면은 계속 뭐 어린아이들까지 수백 명이 죽고 지금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어떤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최신식의 무기를 갖고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무기로 당장에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죠.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6.25 동란이 일어날 때도 보면은 우리가 국군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계속 후퇴후퇴하고 밀렸던 것은 결국은 그들이 북한 괴뢰군들이 강력한 무기로 소련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로 대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힘이 굉장히 셉니다. 무기의 힘은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지혜가 그 무기보다도 낫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며 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또 통로이기도 하고 오늘도 우리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기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 그런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0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어서 우매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리 본인들이 잘난지하고 본인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매한 자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은 이 우매한 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짐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우매자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먼저 1절을 저하고 함께 소리 내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절, 10장 1절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가 최근 새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했던 큰 일만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겨자씨 하나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훅 하고 울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크고 힘 있는 것들만 큰 결과를 이룬다고 하지만 성경은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고 믿음도 그래요. 어떤 큰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작은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고 충성하는 모습 속에서 거기에서 큰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은 우매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1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작은 파리의 한 마리가 향수통에 빠져서 죽어서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취를 풍기면서 그 향수 전체를 버린다 이거예요. 향수 전체를 버리게 만든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아주 그냥 비싼 음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맛있게 그 음식을 요리사가 만드느라고 애를 썼어요. 좋은 재료들을 많이 넣었어요.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고 준비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죄송한 아침부터 미안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조그만 바퀴벌레 한 마리가 탁 들어가 있어요. 그거 건져내고 드실 분도 있지만
비싼 돈 내고 사 먹고, 그죠? 부르죠. 이거 뭐라고? 이게 벌레가 얘들아. 그러면 아유 그거 그냥 건져내고 드세요. 그러는 식당 주인이 있을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빨리 그 음식 걷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전체를 다 버리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거죠. 우리 그런 일들을 간혹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위생관리나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큰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도 보면 어떤 공직자들이나 또 이런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아유 요 정도는 괜찮겠지 아유 뭐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가겠지 하고 방심했던 일들이 발목을 잡아서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의 탑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에 철저하게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죠.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높이시고 더 큰 것으로 채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매일매일 생활에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실천하는 삶. 바로 이게 우매자의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혜자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우매자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간 될 때까지 말씀드릴게요. 2절 지혜자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도 조금 애매하고 느낌은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이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옳은 일 쪽으로 기울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이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른편 왼편 이게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생활과 문화 속에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밀접한 문화들이 많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른들은 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왼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옛날 그 뭐 한참 할아버지 시대는 그런 거죠. 요즘 시대는 안 그렇죠. 그 혼을 내서 그 왼손으로 밥을 먹냐고 버르장머리였고 예의였고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먹게 훈련을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른손 왼손을 다 밥 먹을 때는 오른손으로 먹고 다른 거는 왼손잡인데 근데 그런 그러니까 오른쪽이 좋은 거고 왼쪽이 나쁘다는 이런 그런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데 유대인들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혜자와 우매자를 말할 때 오른편 왼편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오른쪽은 옳은 일 그리고 왼쪽은 그릇된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오른쪽으로 기울여 있고 오른쪽으로 가 있다. 지혜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항상 오른쪽으로 가 있어. 옳은 거 오른쪽이 아니라 우편이 아니라 오른쪽. 그런데 그릇된 마음을 가진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왼편에 그릇된 일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살아갈까?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가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혜자의 모습으로 사는 건데, 어떤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하면 불법을 찾아서 해낼까, 눈을 피해서 어떻게 요거를 잘 해나갈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 자체가 이건 우매자의 모습이에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복음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제 양은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별하신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은 천국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사망의 음침한 그런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질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옳은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 이거 뭐냐면 초등학생들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어제 수요일 날 야고보서 말씀을 조금 이제 서론을 말씀드려서 드렸던 것처럼, 알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알면 뭐하냐 이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더 악용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매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지혜자의 삶을 선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명령한 곳이라고 한다면 아멘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의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도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진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매자의 모습에 서지 않고, 우매자의 길을 가지 말고 지혜자의 모습으로 오늘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과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죄악의 씨앗으로 불의를 행하고 싶은 그런 어두운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싸우고, 또 나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날을 살아갈 때 우매자의 모습에 서지 않게 하시고 불의의 그릇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옳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도 좋은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우리 예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